일단은 고등학교도 안 다녔고 사실 잘 하는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왜 안 다녔어요? 그냥 놀고 싶어서. 입학 날짜가 있어요, 돈을 내야 되는.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입학을 안 했어요. 입학금은? 입학금은 제가 잘 썼죠. 아, 어렸을 때 부모님 그거 많이 썩이셨네요. 어머니가 사실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네. 학교를 안 가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지금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2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억? 네. 마진은? 마진은 20% 정도 보고 있어요. 한 4천 정도? 지금 나이가 28이잖아요. 제가 봐도 대견스럽기도 한데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렸을 때 많이 놀아서 그런지 친구들 다 직장 다니고, 물론 그 친구들은 주말에 쉬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솔직히 부럽지가 않아요. 이미 이 생활을 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 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쉬는 거엔 전혀 그런 욕심이 없어요. 안 쉬어도 돼요, 전.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안 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왜 시간이 얼마 없죠? 어차피 몇 번은 망할 거란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지금은 호텔 출신 다 뽑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자존심 조금만 낮추면 매장의 안정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책을 읽고 누구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4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력 있는 사람도 안 뽑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안 해봤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때. 이제는 그래서 남의 도움도 좀 받으려고 하고. 굳이 내 경험만이 아닌 남의 경험도 맞아요. 얻어서. 그럼 시간 단축이 되니까. 음식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네,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로 올려드리고 있어서. 카레카츠의 소바 정식 어딘가요? 떡볶카츠. 지금 드시는 게 어떤 거예요? 치킨 카레 우동이요. 아, 치킨 카레 우동? 네. 아. 어떡해. 아, 면치기. 오! 원래 이렇게 좀 잘 드시는 편이에요? 네. 나 밀가루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장사하고 있는 28살 이세형이라고 합니다. 28이에요? 네, 95년생이에요. 신분증 검사 한번 해도 될까요? 농담이에요? 17살 때 사진입니다. 17살. 아, 17살 때? 네.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6년 차 됐고요. 네. 실제적으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돈가스집 두 개, 한식집 하나, 양고기집 하나 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장사하신 거예요? 23살 10월 11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군대 전역하고 바로 하신 거예요? 예, 군대 갔다가 와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장사 자금 어떻게 모으셨던 거예요? 사실 현금은 600만 원밖에 없었고 주류 대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장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술집에서. 아... 사실 제가 고등학교도 안 다녔고 많이 방황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최근에는 부모님 용돈도 한 3천만 원 드릴 정도로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어렸을 때 아무래도 죄송한 것도 있고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겨서 네네. 그래서 지금은 매장도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가 춘천이잖아요. 예,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이 고향이신 거예요? 네, 저는 춘천 토박이에요. 군대 전역하자마자 장사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고등학교도 안 다녔고 사실 잘 하는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왜 안 다녔어요? 그냥 놀고 싶어서. 그냥 놀고 싶어서 안 다녔어요. 입학 날짜가 있어요, 돈을 내야 되는.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입학을 안 했어요. 입학금은? 입학금은 제가 잘 썼죠. 아, 어렸을 때 부모님 그거 많이 썩이셨네요. 어머니가 사실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네. 학교를 안 가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중학교 선생님이신가? 네, 맞아요. 2차예요? 네, 2차예요. 지금 11시 20분인데 사장님이 매장을 지금 오토로 돌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직접 근무에 들어가 있는 날들은 없어요. 직원분들이랑 네. 알바분들이 해주시고 TO라 그러죠? 인원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4개나 오토로 네. 돌릴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어요? 제가 술집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정말 안 쉬고 일을 엄청 오래 했어요. 20대 초반에? 네. 그때는 아무래도 17시간, 18시간 일하는 게 익숙했는데 몸도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 돈은 그래도 돈대로 벌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1,0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나는 일 안 하고도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운영하는 매장들이 늦게 끝나는 게 없어요. 다 12시면 끝나요, 제일 늦은 게. 사실상 직원들이 나가면 제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끝나는 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관리가 편한 일들을 세팅해서 오토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2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억? 네. 마진은? 마진은 20% 정도 보고 있어요. 한 4천 정도. 지금 28살에? 예, 맞습니다. 제가 쓰는 돈은 크게 없고요. 보통
보통 매장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아무래도 제가 딱히 쓰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4천만원씩 번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6, 7개월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한 1000 정도 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돈가스집 두 개, 한식집 하나, 양꼬치집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각각 매출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돈가스집이 4천에서 4,5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오픈한 곳이 4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는 좀 편차가 큰 게 배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식집이 한 7천 정도 팔고요. 양고기집이 한 5천 좀 넘어요. 2억 좀 넘네요. 춘천에 지금 또래 중에서 돈 제일 잘 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남들의 장벌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장사하면서 네.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새벽에 끝나고 출근을 해서 장바 오고 재료 준비하고 하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때는 잠을 많이 못 자면서 간도 많이 망가진 것 같고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그때는 쪽팔렸어요. 안 되는 게. 제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도 안 다녔고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자신 있는 건 체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 쉴 때 열고 끝나도 열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 방황했던 걸 어떻게 보면 만회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죠. 그게 제일 컸죠. 사실은 처음에 부모님은 뭐 해보지도 않은 애가 그걸 해서 되겠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잘 돼야 부모님한테 할 말이 있다. 검정고시는 보신 거예요? 네, 검정고시는 제가 입학을 안 한 연도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고1 때부터 가지고 3년간 노신 거예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원 없이 이렇게 놀아봤으니 네. 열심히 원 없이 해보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때 성인 때 먹을수록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이 사실 아시나요? 아시죠? 왜냐면 항상 부모님이 출근하시면 집에 들어갔고요. 퇴근하시면 나왔어요. 안 마주쳤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회피였죠, 그때는. 왜냐면 마주치면 혼나니까. 혼나는 것도 있고 그냥 눈치가 보이고 해서. 괜히 잘못한 게 많으니까 찔렸던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최근에 부모님 용돈도 3천만 원씩이나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고, 그리고 지금은 3천만 원 써도 그 타격이 없어요, 사실은. 부모님한테 쓰기에는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돈 자체가. 그러면 지금 출근하시는 곳은 돈가스집인가요? 네, 지금 돈가스집 먼저 갔다가 2호점도 잠깐 들려야 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정이 보통 매장 이렇게 돌면서 스페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스페어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그 한식집이 있다 했잖아요. 거긴 저번 주 내내 출근을 했어요. 주방에서 물이 새서 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받이를 퍼가지고 네. 갖다 버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제가 만약에 근무 TO에 들어가 있었으면 거기는 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장을 보수해주거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TO에 들어가지 않고? 예, 맞아요. 직원으로 채워놓고 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네,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전체 회사를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매장이. 매장들이 근데 어떻게 다 장사가 잘 되나요? 제 생각은 괜찮은 아이템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권에 맞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쯤 되면은 회사원들을 꽉 찰 거예요. 반주거 반오피스. 오피스에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저기는. 저런데 약간 기획형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네이버 로드뷰에도 안 나와요. 위치가 안 좋다? 예, 네, 엄청 안 좋아요. 근데도 매출이 나와요? 예, 네, 근데 나와요. 저기는 약간 그런 매장이고. 한식집은 상권은 뭐 그냥 그런데 자리가 좋아요. 대신 건물이 노후가 돼서 화장실이 6.25 화장실이에요. 아마 제가 서도 여기까지 다요. 건물 시설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맞아요. 자리도 좋고 아이템이랑 자리로 그냥 메꿔서 얻는 거죠. 마지막에 양고기 집은 거기는 이제 네. 아이 붙어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양고기집은 이제 위드 네. 코로나 시작하면서 테스트 점포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술을 팔아도 되나. 근데 왜 매출이 잘 나오죠? 거기가 원래는 상권이 좋은 상권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 망하고 벌리기 마저 바닥을 찍었던 데를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서 해보자 싸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손님은 있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네 개가 다 프랜차이즈인가요? 네, 네 개 다 프랜차이즈.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토로 또 돌릴 수 있었던 이유네요. 그쵸. 소스나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돈가스집? 예, 맞아요. 오피스텔에 있어요. 여기 돈가스집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4월에 오픈했으니까 1년 4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은? 8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보이는 일부터 해버리네요. 예, 예, 맞아요. 가게 오시면은 어떤 거 위주로 좀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준비되어 있는 것들 많이 체크를 해요. 고기나 밥이나 카레, 빵이랑 분도라. 지금 보면은 매장이 4개 다 오토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엔 같이 일을 했고요. 제가 할 줄 알아야 가르쳐줄 수 있고 다음 직원들이 습관이 된 다음에는 제가 나오는 거죠. 모든 매장은 똑같이 돌아가요. 그럼 지금 여기 매출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매출 잠시만요. 7월 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 5월 달부터 보시면 5월 달이 홀에서 3,000 팔았고요. 5월 달에 홀에서만 3,000? 네, 맞아요. 지금 5월 달에 배달로 900 팔았고요. 배달의 민족으로 두 개만 해서 3,900. 여기서 625랑 쿠팡이츠, 전화배달이랑 제로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5월달에 4,500 정도 팔았고요. 6월달 보여드리면 6월달은 비도 좀 해서 코스에는 2,600이 찍혀있고 배달 직계는 따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여기 1,000만 원이 찍혀있어요. 3,600? 네.
쿠팡 2725 전화 주문 제로페이가 포함되면 여기 4,000원 정도 방어했어요. 6월 달에도 비가 오는데 비 오면은 돈가스 주문 자체가 엄청 줄어요. 근데도 4,000원 가까이 가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럼 주방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주방은 손님을 튀기면서 네. 같이 사이드 메뉴 빼주고 계시고요. 세팅 하면서 지금 손님 온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홀 직원분 내 홀은 없습니다. 이 매장 보시면은 저희가 주문 받아주는 기계가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1층이랑 저희가 2층이 있어서 누르시면은 고를 수가 있어요 메뉴를. 아무래도 이게 있다 보니까 홀 직원은 필요가 없고요. 주방 그분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는 많이 남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네. 빈 그릇 반납이라고 아래 보시면 비시고 반납해주세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있어서 엘리베이터 음식 올려드리면은 가져가세요. 물 여기 냉장고 생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여기 기본 유미카츠고요. 지금 썰고 있는 게 치즈카츠입니다. 오 치즈카츠. 예. 오. 아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이건 뭔가요? 요거는 카레카츠예요. 돈가스랑 밥을 같이 드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매장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두 분이 사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부장님이 네. 그만큼 챙겨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특수부대 두 분을 아 그렇죠 에이스 분들이셔서 다행히 마음이 편합니다. 처음 이 돈가스집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다른 매장에서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타격 안 받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기는 술도 안 먹고 저녁에 일찍 끝나니까 영업제한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실 돈가스를 8명에서 먹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리 두기랑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걸 다 생각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찾다 보니까 이런 매장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매장은 코로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지 않고 생수를 제공해요. 500ml 생수 제공하고 아무래도 주문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음식을 셀프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상당한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홀에 나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으로도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매출 방어를 잘 했네요. 그렇죠. 여기는 매출 잘 나왔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도. 네 맞아요. 여기 음식 맛이 좀 어떤가요? 저는 여기 되게 자주 오거든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치즈카츠만 먹고 되게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자주 시켜 먹어요. 치즈카츠만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치즈카츠가 다른 데에 비해서 치즈 양도 많은 것 같고 음식도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와서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치우고 안내해 드릴게요. 2층이요? 네. 아, 음식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로 올려드리고 있어서. 카레카츠의 소바 정식 어딘가요? 떡볶카츠. 지금 드시는 게 어떤 거예요? 치킨 카레 우동이요. 아, 치킨 카레 우동? 네. 아. 어떡해. 아, 면치기. 원래 이렇게 좀 잘 드시는 편이에요? 네. 밀가루인데 지금 어떤 거 시키신 거예요? 치즈 같이 네. 돈가스 위에 뼈다귀 달린 건 뭔가요? 이게 토마호크. 아, 토마호크 돈가스예요? 네 맞습니다. 뼈다귀 이렇게 휴지 감싸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네. 드시기에 불편할까봐 휴지 감싸고 있어요. 이 토마호크 돈가스는 뼈다귀 들고 먹는 건가요? 뼈다귀 들고? 포크랑 나이프를 같이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서 잘라 들고 먹기도 하고 잘라 먹기도 하고? 네네네. 이게 더 맛있나요? 토마토가? 네, 더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엔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돈가스보다는 조금 더 보기 좋잖아요. 궁금하고 실제로 맛도 더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겁니다. 아,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포장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포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호자 거기도 봐주러 가야 돼서 지금 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계속 그냥 관리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실 매출이 네.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어쨌든 지금 스페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있는 거지만 직원들의 퇴사가 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은 저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도 직원이 힘들까 봐 문제네요. 아무래도 아무 일도 없는 게 저한테는 제일 네.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장사하면서 힘들었던 적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2호점 가고 있는데 2호점이 6월 달에 불이 한번 났어요. 전달에 불이 나서 아무래도 내부 수리랑 보험사 청구하고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가까이 쉰 것 같아요. 이게 오토로 매장을 4개 돌린다고 해서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직원분들 보시기에는 네. 제가 노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장사라는 게 사실 마케팅도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따로 할 일이 많은데 기본적인 업무만 끝나면 그런 부분들도 직접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28이잖아요. 제가 봐도 대견스럽기도 한데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렸을 때 많이 놀아서 그런지 지금은 제가 원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구축하고 싶어요. 아, 목표가? 네, 목표는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돼서 가맹점을 내고 싶은 게 제 목표라서 내년 초에 테스트점포에서 네. 저희가 판매할 음식들이나 컨셉을 준비를 하려고 같이 일할 사람들도 모아놨고 계속해서 미래 발전을 생각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은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술집 먼저 했잖아요. 그때는 책도 안 읽고 누구의 말도 안 들었어요. 몸으로 다 부딪히고 실패한다면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6년 차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장이 4개가 되기까지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한 개에서 4개까지? 네, 맞아요. 이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몸으로 띄우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실제로 매장에 도입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매장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걸 잘 책을 읽고 누구의 도움을 좀이라도 받았으면 4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력 있는 사람도 안 뽑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안 해봤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때. 이제는 그래서 남의 도움도 좀 받으려고 하고 굳이 내 경험만이 아닌 남의 경험도 얻어서. 그럼 시간 만축이 되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왜 시간이 얼마 없죠? 어차피 몇 번은 망할 거란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지금은 호텔 출신 다 뽑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자존심 조금만 낮추면 매장의 안정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려고 하는 목표도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있고 부모님도 있나요, 거기에? 저는 부모님은 목표가 된다기보다는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서 잘 키워주셨고 떡도 많이 사겼는데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부모님 먼저 잘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마음속에는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간 적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지는 느낌이고 자존심이 맞아요. 상하고 결국엔 들어갔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죄송하죠. 지금 그래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마음은 어떤가요? 친구들 다 직장 다니고 물론 그 친구들은 주말에 쉬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솔직히 부럽지가 않아요. 이미 이 생활을 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 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쉬는 거엔 전혀 그런 욕심이 없어요. 안 쉬어도 돼요, 전.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안 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리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도 1호점보단 좋은데 네. 여기도 엄청 안 좋은 편이에요. 거긴 D급 상권이고 여기는 C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네요. 네, 여기 코로나 때는 5,500까지도 팔았었고요, 이 자리에서. 아, 여기에요? 네, 임대도 안 됐어요, 다. 대신 장점은 여기는 바로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불난 자리예요, 지금. 불이 왜 났었던 거예요? 매일 기름을 정제하다 보면 돈가스 튀기고 나면 빵가루가 나와요. 근데 그걸 식히고 버렸어야 되는데 안 식히고 드레팅 발라 넣어서 거기에 이제 영수증 비리랑 확 붙어서 먼저 버렸어요. 식히고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안 먹어버렸구나. 한 10시쯤 퇴근하는데 직원들이 한 11시 반 되니까 소방차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는 건가 했는데 우리 네. 가게였던 거예요? 맞아요. 아, 여기가 2호점? 네, 2호점이에요. 아, 여기 깔끔하네요. 네, 여기는 공실에다가 새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1호점은 왜 인테리어가 좀 다르죠? 1호점은 저희가 권리금이 없던 초밥집을 인쇄해서 집기만 넣어서 오픈해줬어요. 그래서 오픈할 때 들어간 비용은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2, 3천 정도 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끓음 자국이나 이게 안 지워져요. 물때가 아니라 끓음인데 지워지질 않아요. 이런 부분 다 사가지고 파스 다 뜯어버린 거예요? 네. 여기 위에 좀 넓네요. 주방이. 네, 여기는 훨씬 넓어요. 이 친구가 그 1호점 점장 지금 지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빠질 거 대비해가지고 풀 반찬 미리 세팅해놓는 거예요. 근처에 공무원분들이나 뒤쪽과 회사가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음식점이 없어서 뒤에 주차장도 바로 있고 하니까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알고 지금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알고 했죠. 자산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몸으로 느끼고 알게 됐어요. 안 좋은 자리여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 느껴서 그런 방향성으로 들어왔어요. 월세가 주변 훨씬 싸요, 여기가. 150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기를 묻혀서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손님들 오실 때 묻히면은 수단이 안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1호점에서 보셨다시피 두 명이서도 가능한 거고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도 해보고 프랜차이즈도 해봤잖아요. 치카게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프랜차이즈가 훨씬 편하죠. 레시피도 개발도 안 해도 되고 신메뉴 개발이나 이런 건 사실 제일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메뉴를 갈아주거나 신메뉴가 나와야만 손님이 찾아주니까. 본인이 직접 개인점을 차렸을 때는 어떤 게 좀 좋았나요? 마진이 좀 더 좋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거 불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게 끓으면 다 제거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판넬이랑 타가지고 나무만 남은 거지. 2주 동안 지금 장사도 못하고 그렇죠. 피해는 또 엄청나게 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직원들 급여 나가야 되는데 매장은 멈춰있고 수리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뭐 저는 좋게 생각해요. 이거를 인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불난 거는 크게 미련은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한식집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가는 한식집이 아까 매출이 한 7천 정도 나온다는. 네, 맞아요. 그럼 한식집은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식집 한지는 이제 1년 됐고요. 원래는 그 자리에서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어떤 걸? 곱창집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이라서 한 달에 그래도 한 6, 7시간 장사로 8, 9천 정도 파는 매장이었어요, 그 자리가. 지금 보신 매장들이랑 다르게 목이 되게 좋은 자리예요. 코로나 때 마이너스 2천만 원 찍히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서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곱창집을 지금 제가 다시 한다면 플러스 1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여도. 장사도 계속 분석하고 하다 보면 많이 느는 거네요. 그렇죠. 예. 책도 읽고 누군가에게 자문도 받고 돈 주고 교육도 들어보고 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많이. 참 부모님이 이 영상 보시면 정말 대견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직접 일하시는 거는 좀 많이 못 보셨을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부모님하고 얘기를 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안 쉬고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요즘엔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제 몸 관리를 해야지 더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번에 부모님 용돈 3천만 원을 그 달에 번돈 다 드린 거네요. 거의 그렇죠.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편해하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진짜 잘 되면 부모님도 마음 편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달부터 보여드릴게요. 5월 1일부터 네. 31일까지 6,476만원 받았어요. 홀에서만 5월 1일부터 31일까지 780만원 받았어요. 배달이에요? 네, 이건 배달. 그것만 합산해도 7,300이 되겠죠. 6월은? 5월 1일부터 31일 6,383만원 받았거든요. 이제 배달은 보시면은 700만원 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7,000이 이게 배민인거죠? 배민이에요. 배달의 민족만 기본적으로 7,00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매장이에요. 나와보시면은 저기 같은 경우는 사거리도 있고 위에 언덕에서 여기 바로 저기 간판이 보여요. 아, 바로 앞에 있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 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몫이 50%는 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리가 그만큼 좋죠. 네, 이 자리는. 여기는 한식이라고 하셨는데 메뉴가 어떤 거예요? 보쌈이랑 백지볶음 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한식집이에요. 부가적인 메뉴는 칼국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백지볶음이랑 보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식 메뉴는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돈까스집 대표님이 소개를 해줘서 그때 이제 코로나 맞은 다음에. 아, 이 자리가 곱창집 했던 자리?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받고 와서 코로나 때도 큰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찍다 보니까 긴장도 풀리고 되게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진짜 저처럼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거 유튜브로 배운 사람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하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이상 정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잘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맨날 놀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떳떳한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신다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속 많이 썩여서 정말 죄송하고 이제는 좀 노력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그동안 속 썩인 만큼 내가 더 잘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 관리하면서 일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해서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요.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만큼 사랑해. 휴먼스토리 화이팅!